마지막으로 카톡쇼 자체의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가속 시간 10.3초. 지금까지 카톡쇼에서 진행한 가속 테스트 누적 순위로는 2위를 차지했네요. 두 번째는 소음 측정. 언제나처럼 지하주차장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공회전과 3000 RPM 그리고 외부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소음은 68dB로 시끄러운 사무실과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카톡쇼에서 진행한 소음 테스트 누적 순위로는 5위를 기록, 소음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네요. 마지막으로 적재량 확인. 카톡쇼 실험공이 7개에 들어갔습니다. 차체가 작다 보니 적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카톡쇼에서 진행한 소형차들의 적재량 누적 순위 결과, 스마트는 가장 적은 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